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1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서우평 호원 선생님이세요. 자, 박수로 환영 박수 해주세요. 매우 좋았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벌써 그 전철을 내리고 보니까 벌써 공기가 좀 달라. 저는 강동에 사는데 여기 공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는 이제 근데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공기가 맑은 데 있으면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착해져. 이게 공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당합니다. 1학년 때 여러분이 잘 지내면 이 상황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옛날에 제 여기 화면에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 보셨어요? 네, 뭐 이거는 내곡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근데 스님 몰랐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부터 그 생활지도부에 있었는데 아이들 보니까 몰라서 나쁜 행동인지 몰라. 그래서 예를 들면 매점 앞에서 그때 매점이 있는 학교였는데 매점 앞에서 애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야. 힘세 보이면 100원 빌려. 힘 약해 보이면 500원 빌려. 근데 이게 빌리는 거야? 삥 뜯는 거야? 삥 뜯는 거예요. 금품 갈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는 머릿속으로 나는 빌렸다고 믿는 거야. 아, 그래. 아, 큰일이다. 개념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퀴즈, 여러분들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퀴즈를 했고요. 여기, 요 20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몰라서 저지르는 학교 폭력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학교 폭력에 관해서 설문을 했죠?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답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전에는 교사로 이렇게 고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도 있었고 실업계고등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카톡 상담 환영합니다. 제가 무슨 과목 교사예요? 영어 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네. 카톡 아이디가 ICTSONG. 제가 성이 뭘까요? 예, 성이에요.